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집에 꼬맹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자, 꼬맹이들 놀이 순서를 갖춰주느라고 꽤 힘이 드네요. 자, 해가 들어갔고 천막도 이렇게 쳐주었고요. 자, 저쪽엔 해가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런대로 천막도 잘 쳐지고 왔네. 자, 꼬맹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들 봐주세요.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손주들이 와가지고요, 집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놀으라 그랬더니 애들 위험하다고. 자, 부모들이 안 데리고 나가고요, 저한테 떠맡기고 자기네들은 시원하게 방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꼬맹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임무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자, 오늘 또 날씨가 무척 뜨겁네요. 자, 물에다가 호스를 이렇게 수도가에서 호스를 연결해서요, 튜브를 설치하고 이렇게 물을 틀어 놓았습니다. 자, 하나는 또 이렇게 미끄럼 틀리는 데는 또 물이 계속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예, 물을 여기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서요. 이게 또 짝이 안 맞아 가지고요, 아마 부속품이 있었을 텐데 이거 풀어보니까 부속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할아버지 좀 봐주세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자, 손 좀, 아,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 안산에서 오신 손님은 수영장 밖으로 나가 주세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자, 라온이도 할아버지한테 손 흔들어 주세요. 아, 예, 아유, 아이, 손을 흔들으라니까. 자, 우리 애조카 제일 그래도 맏언니 돼갖고요, 그래도 됐어, 놀아. 이제 애기들을 케어하느라고. 예. 자, 다 왔나? 한 명이 없나? 아, 하나가 빠졌군요. 하나가 오늘 또 속초에 사는 손주인데요, 약속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물놀이를 간다고 친구랑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여있는 애들만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총도 있고요. 아, 요거 차를 싣고 오느라고 아주 고생들 한 것 같아요. 자, 이 집 저 집 여러 집에서 모아 가지고 이렇게 물놀이 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물총 물 싸마고 놓으세요. 자, 자, 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 상한데요, 여기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해요. 이렇게, 네, 참 별 게 다 있네요. 자, 자, 애기들이 좀 신이 나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을 해갖고 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아, 의자 가지러 가세요? 자, 의자도 있고요, 파라솔도 있고, 몇 개 다 있네요. 요걸 또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요거 설치해 놓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아, 저거 소미 거야? 어, 그거? 어. 소미가 샀어? 아, 그래? 너 어디가? 그만할 거야? 어? 그만하려고? 뚜껑? 뚜껑 여기 없어. 저 엄마, 저
거기 있어? 응. 어디 있어? 아빠한테 말해줘. 아빠 갖고. 저기 있어. 어디? 저기 있어. 어디? 어디? 거기.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배에 코를 준다. 안돼. 할아버지. 거기에서 두개 들어있다 빨리야. 내 코. 좀 찍었어? 예, 네, 좀 끊으면서 찍었어요. 자, 손주들하고 놀아줬습니다. 손주들보다 제가 더 즐겁네요. 아, 물 속에서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자, 손주들은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